이거 왜 배워야 되냐 물으시면요.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병원에 소송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우리도 이런 걸좀 방지하면 이 정도 소송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암시 정도 하시라고.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관계 법규고요. 완전한 복물 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 반려동물을 배우고 있죠. 반려동물이란 보시면 영어로는 이렇고요. 한자로는 이래요. 근데 법에서 말하는 반려동물은요. 우리가 아는 반려동물과는 좀 달라요. 나라에서 정하는 그 농식품부, 농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동물, 반려동물. 여기에는 뭐 개고양이, 뭐 그리고 애완동물이란 말은 어느샌가 좀안 쓰게 시작을 했죠. 저는 처음에 회사 학교 들어갔을 때는 애완동물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자원동물학과였거든요. 근데 그게 애완동물학과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이제 뭐 반려동물학과로 많이들 학교에서 명칭이 바뀔 정도로 애완동물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딩크족, 이제 부부만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하시는 분들도 다 동물을 대신, 자식 대신해서 많이 키우잖아요. 가족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쉬울 것 같네요.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개고양이들이 살고 있을까요? 반려가구는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것도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보시면요, 양육 비율이 대부분 한 마리 이상은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라고. 마이티즈 제일 많은 것 같으세요? 실제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견종이래요, 마이티즈. 이거는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많이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길냥이 양주파고 이러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서는 고양이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2018년에서 뭐 21년 넘어갈 때이지만 그래서 나왔죠? 반려동물 등록. 너네 집 개야? 확실하게 너네 집 개야? 그럼 등록해. 너네 집 개인 거 확실하게 알려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제가 들어갔죠. 임의로 등록하긴 했었어요. 인식표 달기도 했었고요. 내장칩, 외장칩 했었어요. 가볍게. 근데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수가 됐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돈을 내 있었는데 그전에는 돈을 안 냈었어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보호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등록 안 하셨어요? 아까 과태료 100만 원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초반에 운영됐을 때 이랬는데 지금은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